제목, 간질간질 문어. 간질간질 문어. 글 그림, 루스 캘러웨이. 옹김 윤희경. 어느 깊은 바닷속에 문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문어는 여덟 개를 꼬불꼬불한 발로 친구들을 간지럼 태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문어가 작은 물고기들을 간지르면 물고기들은 이리저리 튀어오르며 깔깔거렸어요. 그러지만 불가사리와 개는 문어가 간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제 간지럼 태우는 것좀 그만해. 불가사리와 개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할줄 아는 건 간지럼 태우는 것뿐인 걸. 문어는 시무룩하게 대답했어요. 다음날 문어는 졸고 있는 진주조개를 발견하고 는 슬며시 다가가 간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주조개가 깜짝 놀라 깨면서 품고 있던 귀한 진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지니요. 문어는 진주를 잡기 위해 빠르게 헤엄쳤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빠르다니. 문어는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어요. 슝! 문어는 바다 깊은 곳까지 진주를 쫓아 내려갔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올 수 있다니. 문어는 스스로에게 감탄했어요. 드디어 문어는 진주를 향해 발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때 핑퐁! 진주가 바닥에 난 좁은 틈으로 빠져버렸지 뭐예요? 문어는 좁은 틈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어요. 미끌미끌한 몸은 틈 사이를 쏙쏙 빠져나갔죠. 이야, 내가 이렇게 좁은 틈을 잘 빠져나갈 수 있다니. 문어는 신났어요. 틈을 빠져나온 문어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무시무시한 곰치가 있지 뭐예요? 으악! 문어는 재빨리 진주를 집어들고 도망쳤어요. 진주를 내놔. 곰치가 소리쳤어요. 문어는 허겁지겁 헤엄쳤어요. 하지만 곰치는 금세 문을 닫아 잡았어요. 문어는 힘껏 멍을 내뿜었어요. 곰치가 멍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이 문어는 멀리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까만 먹물을 내뿜을 수 있다니. 문어는 기뻐하며 진주조개를 찾아갔어요. 미안해, 진주조개야. 다시는 간지럼을 태우지 않을게. 이번 일로 내가 간질이는 것 말고 할수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는 빠르게 헤엄칠 수도,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도, 좁은 틈도 잘 빠져나갈 수도, 먹물을 뿜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문어는 친구들을 간지럼 태워요. 물론 작은 물고기들에게만요.